이곳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숨 바쳐서 투쟁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맡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국가폭력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는, 민주주의는 약속을 하고 국가 주권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가폭력으로 국민들의 생명이 쓰러져가는 이 아픈 현실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단체 행동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려 했다는 이유로 건설 노동자들을 사법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한 결과 건설 노동자가 온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분신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누구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냐 작냐를 떠나서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삶을, 국민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5월 정신의 계승,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폭력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지 않는 한 그것은 모두 공연불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이 혹시 있으면 오늘 5.18 관련된 얘기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비리 정, 이 5.18 헌법 전문 수록 제안 두고 비리 정치인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들이 기소해 놓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습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적을 말살하기 위해서, 야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부당한 검찰권 남용, 부당한 기소를 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발해놓고 고발당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행위 옳지 않습니다. 30년간 이해도 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